마이애미 와서 메시 보는 거. 그렇지. 호날두는? 신두영은 갈비탕인가요? 갈비탕. 네? 이게 이제 갈비탕이 고기가 약간 좀 질기면 또 이제 이빨 논란에 또 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갈비탕. 우와, 근데 나 추가 있어요? 어, 근데 오뎅이네요. 네. 어묵이. 소세지 어묵이. 야, 여기 밑반찬이 너무 좋은데? 야, 집밥 느낌 나겠다 이거. 왜냐면 이제 김치나 깍두기가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언니 아저씨 그게. 국물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딱 좋아. 맛있어요? 오. 이 형은 이제 국물이 중요한 게 아니지. 사실 그때 나는 이빨이 약하진 않아요 지금. 그건 모르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형.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진짜 걱정하는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짜 걱정한 거야. 왜 내 호의를 무시해? 그런 호의 무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걱정하는 줄 알아요? 진짜 달걀이 깨로 오실 수도 있어서 그래요. 뭐라고? 아우창. 아우창 날리려고. 아우창 날리려고. 이제 또 얼마 전에 공식 쪽으로 또 이제 쿠플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팀 캐리랑 또 소스너. 아니 오픈 트레이닝 해보니까 어때? 오픈 트레이닝. 일단 이 날씨가 말이 안, 말 날씨가 말 자체가 안 나오는 날씨고. 형철이 두 번 하고 와서 다음 날 더위 먹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옵트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리뷰 해가지고 이제 두 번 있었거든. 옵트는 나 두 팀 했잖아. 팀 K리그 아 토트넘하고 팀 K리그하고. 근데 내가 작년에 그 팀 K리그는 아틀레틱 아 맨시티인가가 훈련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파리랑 전북도 옵트를 같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진짜 두 탕을 하면은 와 이게 신빠지지. 아니 근데 날이 너무 그러니까 더운 거 더운 거 습하니까 그러니까 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와 어떻게 뛰냐 이 날씨에. 너가 날 거야. 옵트 할 말 많아? 근데 이제 그거죠. 옵트를 하면은 어쨌든 이제 그 선수들 이제 비춰주면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프리시즌에 온 어린 선수들 뭐 얘가 뭐 올 시즌 뭐 새로 콜업된 뭐 유망준데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은 좀 빨리 가고 근데 올해는 조금 더 힘들었던 건 작년에는 그냥 중계석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밑에 데스크를 차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선수를 데려오고 이러니까 쿠플픽 하듯이 비슷하게. 아, 좀 정신없더라고 그게. 진짜 그 와중에도 정말 팬분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되게 열광적인 분위기를 많이 내서 선수들 가까이서 살면서 손흥민 선수 가까이서 온게 처음이거든요. 만나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리뷰도. 아니 그때 아디다스 행사 때 보고 왔잖아요. 근데 눈을 못 마주쳤죠. 가까이 그때가 이제 실물을 본게 처음이었고 대표팀 경기 직관 갈때 빼고 나는 그 FC 온라인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 아. 인터뷰 그 명랑으로 그거 한 거? 그거 말고 인터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을 했지. 아니 근데 뭐랄까요? 이제 막 그 작년에 맨시티 알레티 오고 그 전에 토트넘 세비야도 왔잖아요. 그지. 맞아요. 이렇게 해외팀 오는 맥맥이 살짝 끊겼었다가 다시 요즘 많이 와. 시리즈 딱 시작하면서 토트넘 두 번 오고 라리가 팀 오고 이번에 바이에른 오면서 분데스리가 팀 오고 작년에 이제 또 이강인 선수 빨리도 왔고 빨리 오고 하니까 이제 약간 다음 그게 좀 기대되더라고. 어떤 클럽 한국 될지. 선수들이 있는 팀이 오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기 편하고 그죠. 근데 없어도 맨시티나 뭐 세비야 아틀레티코도 왔고 와서 또 엄청난 반향을 이렇게 일으키고 가는 팀들도 있고 그 이승우 선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쿠팡플레이 부탁합니다. 내년에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불러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와 근데 바르사 레알은 야 그 돈 많이 써야 돼. 장난 아니지. 아니 바르사도 바르사인데 그러니까 레알. 레알은 아 진짜 첼시도 한번 올만한데. 첼시 옛날에 왔었잖아. 그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 옵션이 갔다 왔잖아요. 네. 밀러 팬 진짜 많아요. 밀러는 진짜 또 커리어가 오래돼서 한국에서 팬들이 많을 법해. 아니 나는 솔직히 제가 그때 코펜하겐 가서 바이언 그 보잖아요. 근데 그때도 밀러는 사실 사인 안 하고 들어갔거든. 아 그냥 쏙 들어갔구나. 근데 이번에도 공항에서 노이어나 막 코파니 이런 쪽 막 엄청 해주고 하는데 밀러 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아 약간 이런 노출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나.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SNL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리뷰 때 와가지고 인터뷰 하는 것도 나는 스탠스가 너무 좀 친근하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랑 되게 서슴없이 장난치고 이런 거 있어서 축구뿐만 아니라 이런 방송 출연에 있어서 되게 좀 프로다. 근데 이런 것도 팬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하고 나면. 그래서 이번 쿠플 시리즈도 저는 그리고 바이언 첫 방문이잖아요. 그치. 아예 역사상 엄청 성공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내년에 이제 올 팀들도 이런 게 다 사실 레퍼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쪽에서 그럴 거 아니야. 가서 얘기할 때 우리 바이언 오고 누구 오고 했는데 요런 컨텐츠도 했고 요런 거 해가지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그 수익이 얼마가 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이제 어필을 잘 하면 진짜 이승우 얘기대로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많이 오면 대박인 거고. 와 레알 오면 한번 가보고 싶다.
레알은 보고 싶어. 아스날이나 리버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남편이다. 기대돼. 어, 나 한 번 한국에 왔을 리버풀 때. 리버풀 한국 온 적 있어요? 없죠. 없어. 아스날도 없지. 아스날도 없지. 없어. 한 번쯤. 맨유는 어떻게 해도 박재홍 선수 있을 때 2007년, 2009년 두 번 왔지만. 개인적으로 아. 왔을 만한 팀 얘기해보자. 나는 솔직히 난 맨유. 맨유? 난 맨유 여전히 파워는 엄청나다고 아니, 생각해. 1번이라고 봐. 저 리버풀. 그냥 이건 약간 팬심? 팬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팀의 그 한국에서의 팬덤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리버풀 아, 팬덤 되게 커. 엄청 커. 구매력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성 팬 비율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팀이 한번 이런 열광적인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걸 보고 싶어요. 오 우리 팀? 어 팬수도 더 늘 수 있으니까. 리버풀도 울산? 그럼 어디 응원합니까? 왜냐면 전북이 파리랑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냥 중립적으로 재밌게 봐야지. 만약에 대한민국 때 전북하면 어디 응원할 거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때 전북? 네. 아니 똑같아야지. 전북하고 네가 좋아하는 팀 어디야? 해외 축구팀. 아 근데 나는 이제 전북이 좀 세니까. 아, 그래서 비유라면 그렇게 비유해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이랑 전북은 아니지. 그건 전북이야. 그건 대한민국이지. 근데 비슷하지 아마 뭐. 해외 팬들은 영국의식 센 사람들은 대부분 클럽팀이랑 국대하면 클럽팀 응원하잖아. 해외는 그렇지. 그랬잖아. 맞아. 영국, 잉글랜드보다 솔직히 나는 아스날 우승이 더 좋다고. 아스날 포기하는 거 이혼한 것보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좌표 지켰어. 아직까지 안 본 것 같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종인 형 아스날? 개인적인 바람은? 와서 보면 좋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알. 레알이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스날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야. 뭔가 안 친해. 뭔가 차라리 아스날 동남아는 가도 어. 뭔가 코리아는 안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뭔가 그냥 느낌이 그래. 아 근데 바이언도 그랬어요. 근데 바이언 이제 김민재가 또 있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치? 아니가 그럴 수 있잖아. 아스날이 일본을 가. 갔다가 있으니까. 그럼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토트넘이 비셀고베 보고 나서 맞아. 한국으로 들어온 것처럼. 오면 좋죠. 일단 피터 형 섭외 1순위고. 아 무조건 1위지. 형은요? 레알. 그리고 아스날. 아스날 와가지고 그 비상 한번 외치고 싶어. 현장에서. 근데 PL 말고 타리그는 좀 없나? 웬만한 팀들?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 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 상당히 아무래도 좀 세고 알레티는 어쨌든 한번 왔었고 분데스리가에서는 사실 옛날 생각하면 레버쿠젠도 불가능하지 않은데 소니도 있고 차범근도 있었으니까 도르트문트 우리나라 도르트문트 팬들이 생각보다 요소가 깊습니다. 깊죠. 오래 응원하신 분들 많아요. 세리아에서는 야 인테르 오면 찬우 형이랑 아 인테르 인터밀란 근데 약간 한국인 뛰는 클럽으로 따졌을 때는 뭐 울버햄튼 요런 쪽도 사실 한번 올만하지 않나? 울버햄튼이 있었네. 순위권은 뭐 높지 않을 수 있어도 뭐 셀틱 어 셀틱 황희찬이 있을 때 울버햄튼이 어, 황희찬은 진짜 구단에서 많이 챙겨주던데. 그리고 또 거기도 아시아 자본이 들어가 있는 데나 뭐 충분히 브룩스 네 거광창 쪽 아닌가? 맞아요. 어. 옛날에 밀란 온 거 기억나고 그 대표팀이란 거지. 잠실에서 했을 거야. 인테르가 안 왔었으니까. 유벤투스도 예전에 와서 대표팀이랑 경기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같은 기가 아닐 거야. 로베르토 바조가 와서 에너비트 광고 찍었어요. 아 그래요? 음료수. 저 기억나요. 그래서 에너비트 나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사 먹었어. 그 약간 바조는. 에너지 드링크야? 아니야. 그 설레임처럼 생긴 그 꽉에다가 그거 들었어. 들어있는 거는 그 이온 음료예요. 한참 먹었어. 빨간색 이렇게 두 줄 있는 거. 난 아니면 그것도 괜찮다. 마이애미 와서 메시 보는 거. 역시. 그러네. 메시는 바르셀로나 가면 오긴 했었지만. 네. 아니 그거는 그냥 메시라는 선수 딱 하나만 그죠? 보고 봐도. 어 그것만 해도 이제 충분히 와. 되지 않나. 은퇴전에 한 번은 다시 오면 너무 좋다. 호날두는? 신두영은 이제 AC에서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네. 다시 신두영은 와서. 사실 우리가 이제 출성을 하지 않아도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있긴 어. 있죠. 와서 이제 그때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생각인데 기억도 못할 것 같아. 본인이 그랬는지. 그럴 수도 있어. 난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뭔가 그냥 다 여러 가지로 삔토가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뭘 했고 이래서 저렇고 이런 생각 자체가 머리에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선수들한테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니까 그치? 프로페셔널한 어떤 자세를 기대하는데 그치? 근데 사실 그때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 유벤투스의 스케줄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베가 어찌 보면 스케줄링을 좀 너무 과격하게 한 건데. 아니면 또 중간 대행사도 네, 좀 해야 되고 뭐 전혀 못한 거. 뭐 그렇다고 해서 호날두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뭐 잘못한 거죠 그거. 근데 머릿속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왠지 난 다음에 다시 호날두가 또 오면 그땐 잘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맨유 때 잘했거든. 그러니까 2007년에. 만약에 뭐 혹여나 그렇게 오게 되면 주변 매니지먼트나 어디서 얘기를 했겠지. 사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어, 라고 하면 잘해야 된다.
뭐 모르겠다. 씨.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워낙에 좀 기행을 많이 좀 보여줘가지고. 기행이 있긴 있으니까. 어. 난 그냥 레알이 제일 궁금하게. 나도 레알.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스날을 제외하면 레알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는 아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이벤트 매치나 프리시즌 매치에 좀 데려오고 싶어하는 클럽 아닐까? 그렇게 제일 레알 마드리드. 어, 영주 형이다. 어. 형님 혹시 바르셀로나가 다시 한번 내한을 한다면 형님이 뭔가 그 광명 앰버서더 자격으로 뭘 좀 이렇게 좀 그 이벤트 같은 걸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뭘 하고 싶니? 네, 약간 뭐든 간에 형이 좀 원하는 거. 캠핑?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캠핑? 어, 좋지. 누구를? 아, 야말? 어, 라민 야말 좋지. 예. 아주 좋지. 라민 야말도 좋고 페드리 가비도 좋고. 아, 가비, 페드리. 그럼 형수님이랑 같이 초청을 한다 그러면 그거 같이 가시나요? 아니, 라민 야말이 캠핑에 온다고 하면 예. 형수가 문제야? 우리 아버지도 되거든요. 무슨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 예, 예. 어. 근데 왜 오셨어요, 형님? 여기 불러서 왔어요. 뭐 아니, 영상 찍어. 예, 영상 찍어. 걔 매번 내가 올 때마다 왜 오셨어요? 불러서 오거든.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왔어요? 막 계속. 유망하게 쓰이. 저번 주 히든 뽑을 때 이제 찬우 형이 이제 요새 일이 많다고 하니까 형님 무슨 일이 많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 K리그 올스타에 대해서는 원래 올스타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런 형태의 올스타 팀 결성과 일정이면 아니, 그리고 100번 1000번 찬성. 그러니까 팬들도 본인 팀 선수 차출되는 게 이제 사실 뭐 누가 좋아하겠어. 리그 해야 되는데 휴식기든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어쨌든 전북 응원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막 이승욱나 박재석 같은 선수 들어갔잖아. 좋아, 한번 보고 싶어. 그래. 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 나도 마음이 이제 선수들이 또 좋아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내가 얘기할 게 아니구나 싶어서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거의 계기로 선수들도 어쨌든 되게 유명한 클럽의 팀이라고 붙어보는 거고 또 어쨌든 우리 리그를 안 보시던 분들도 그치. 이게 유입이 와서, 되니까. 야, 얘 리우첸코 뭐야? 오베르단 뭐야? 네.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 친구들도 그런 애들 많더라. 케이리그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해서. 그렇지. 놀랐다고. 맨유 대 서울 경기 때 김진규 실장이 뛰었었대요. 진짜? 자기 되게 잘했대 그래서 그때 자기 맨유 가는 줄 알았대. 근데 이슈가 하나도 안. 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찾더래. 잠깐 자기 혼자 좋았다고. 혹시 조니 에반스의 자리가 선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뛰었을 텐데. 어. 우뎅이랑 깍두기까지 해서 시원하게 드시네. 맛있다. 잘 시켰다. 어, 여기 근데 괜찮네. 그 덕현이가 지난주 없을 때도 가위바위보는 주원이 형이 걸렸습니다. 진짜? 네. 세 번인가 연속 걸렸어 지금. 아니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못해요? 너무 못하시더라고. 가나요? 갈까요? 아직 안 됐어요. 이거 하시죠. 아 먼저 선. 내가 맨날 안 내면 치우기를 외쳐서 그런가 봐. 다른 사람이 한번 외쳐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피디가 외쳐주세요. 가위바위보. 아, 위험했다 씨. 가위바위보. 오, 갑자기야. 아, 씨. 오늘 또 뭐라고 하네. 오. 아. 오. 맞아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우와! 나이스! 4연봉. 4연봉. 아니요. 맞아. 맞아. 드시고 치워 드세요. 네. 아니, 씨.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용발이 없는 거야, 씨. 마지막에 찌를 냈어야 됐었어. 너무 순수하고 솔직해서 태가 다 보여. 사람도 간사하고 좀 힘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덕현이나 종윤이처럼